벌써 1년 전이네요. 그동안 프로젝트 엔티는 페리아 연대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대충돌 이후 사람들에겐 상상한 것을 세계 구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힘을 이용하면 이곳 페리아를 마음껏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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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얍! 하!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자원과 힘을 써야 해요. 새로 길을 만들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파서 지하 던전을 만들 수도 있죠. 개발자, 아니 키라나들은 이렇게 땅을 파서 지금도 열심히 던전을 만들고 있대요. 그럼 저쪽 공터에서 아주 작은 마을 마을을 만들어 볼게요. 이건 샤드라는 건데요. 결계를 쳐서 마을을 지키는 기능도 있고 마을의 규칙을 정 정하는 기능도 있어요. 화면 가까이 보이는 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가방에 넣어둘 수도
수 있고 다른 화면에 치워둘 수 수도 있답니다. 먼저 아이템 조립해 볼게요. 조립은 제일 간단한 연성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든 탁자는 마을에 쓸 수 있어요. 연상으로는 아이템 합성이 있어요. 공식에 따라 연성진 내 재료를 올려두고 연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스위치로 뭔가 조립해볼까요? 추경지를 소켓에 넣어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쓸게요. 막대를 연결하고 전구 대신 가공된 발광석을 붙이면 전등이 만들어졌어요! 전등 안에는 어떤 색의 불을 켤지 선택하는 로직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색깔이 바뀌었죠? 더 자세한 건 루나이스 학원의 기술자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건 염색이라고 해요. 빈 책을 넣고 대상을 찍으면 대상의 모습과
기획과 그 설계도가 앨범으로 만들어져요. 마을 공방에선 사진과 부품 만 있으면 사진 속에 대 대상을 복원할 수 있답니다. 페리아에서 책과 문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특히 마을 마을의 형법이나 상법을 기록하고 확정하는 것도 책이랍니다. 이 내용을 바꾸고 마을의 의회에서 결의하면 마을의 규칙이 변경되어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사도 이 대본에 적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대본이나 퀘스트 책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고대 언어인 파이썬으로 로직을 기록한 책을 책 소켓에 담으면 복잡한 아이템을 작동시킬 수도 있답니다. 루나이스에서는 루아나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책 책소켓도 개발 중이래요. 책소켓은 여러분의 세계에 있는 PCB 기판과 같은 역할이라서 센서나 동력장치처럼 특수한 아이템을 적절히 조립해야 효력이 있어요. 12 기판과 같은 역할이라서 센서나 동력장치처럼 특수한 아이템을 적절히 조립해야 효력이 있어요. 레시피를 보면서 케이크를 조립해봤는데 어떤가요?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 재미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나요? 이젠 건물을 연성할 차례네요. 원래는 설계도와 재료
로 연성 장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범을 보이는 상황이니까 개인이 상온에서 재료 없이 집을 연성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두었어요. 야! 여기는 아직 빈 건물이에요. 빈 건물을 상점으로 만들려면 고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은 시연이니까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했어요. 벌써 지원자분들이 도착했네요. 이 상점은 아직 작아서 한 분밖에 고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이 사랑스러운 외모와 유창한 언변으로 물건을 많이 파는 나를 고용.
사용하면 돼. 하지만 당신은 흔하고 값싼 물건만 팔지 않습니까? 하, 아, 그러는 너는 월급을 나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 던전에서 직접 구한 희귀한 보물. 물로 상점을 가득 채울 수 있으니 당연하죠. 물건을 많이 많이 팔지만 이익은 적을 것 같은 점원과 월급을 많이 받지만 희귀한 물건을 파는 점원이군요. 돈이 좀 들어도 신기한 물건을 갖고 싶으니까 미켈에게 부탁할게요. 현명한 선택이군요. 난 인정 못해! 뒤쪽에 있는 덩치 큰 친구들도 같이 하자. 아야, 아야야, 나는 풀뿌리가 아니라고.
있어야 어디 원수를 갚을 수 있겠어? 이 비열한 자식!